안녕하세요 여러분, 네덜란드 여자 미트입니다. 하이, 제가 오늘은 미라흐말짜이트라는 것 보여드릴게요. 미라흐말짜이트라는 것은 런치, 점심 식사이라고 합니다. 네덜란드 사람들이 빵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. 우리 원래 아침 식사, 점심 식사, 가끔씩 저녁, 그리고 크리스마스, 이스터 뭐 이런 같은 날도 골드말짜이트 많이 먹고 있어요. 치즈는 당 엄청 많아요. 우리 항상 용블레이큰이라는 치즈 먹고 있는데, 다음에 한번 치즈데이 영상 만들 생각 중인데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치즈는 우리 특별한 카스캅 치즈 슬라이스 있는데, 근데 치즈 작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네, 여러분, 이런 일 있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치즈 작으면서 손톱도 작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. 아는 여기까지는 뭐 너무 특별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사실 다음 노는 거, 사우라함이라는 것도 너무 특별하지 않은데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아포스트로피라는 거 보여드릴 건데, 아포스트로피라는 것은 사과 시럽으로 찾아봤는데, 근데 딱 시럽도 아니고 시럽보다 좀더 thick? 아무튼 맛있어요. 먼저 이거 좀 발라야 되고, 사실 제가 많이 바르지 않은데 많이 바르면 더 맛있는데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조금만 넣었습니다. 아포스트로프 넣기 후에는 또 치즈 넣어야 됩니다. 치즈는 사실 약간 화덕이잖아. 치즈는 막 광스 치즈도 포도나 사과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, 그래서 이온 치즈도 약간 달콤한 것 같이 먹으면 최고야, 최고 최고. 근데 더 맛있는 거 이거 데워서,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서 먹으면 100%도 맛있어요. 진짜예요, 여러분. 이 햄치즈 샌드위치 데우기 후에는 이탈리안 허브 넣으면 약간 피자 같아요. 그래서 피자 아닌 피자 먹을 수 있는데 장 맛있어요. 매운 음식 좋아하시면 치리 소스 넣으면 더 괜찮아요. 네, 여러분, 이거 영상 재밌었으면, 이건 스타일 영상 재밌었으면 꼭 like 눌러주시고, 구독도 해주시고, 댓글도 항상 남겨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도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